혼자 싸워 이 동방 개파의 시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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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민경우 의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민경우 의원이 와 있습니다. 자, 우리는요, 주사파 정권에, 주사파 정권에서 부정, 독재, 탄압, 이걸 끝내려면 어떻게 권력을 뺏어와야 돼요?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 못 뺏어옵니다. 왜냐면 선거를 다 뒤집어 놓는데, 그러면 어떻게 국민이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, 지도자 하나는 세워야 돼요. 그건 누구야? 민경욱이야! 민경욱 세워서 다 뒤집어 엎읍시다! 목숨 걸 때, 이광규가 목숨 걸 때, 여러분 목숨 걸 거예요? 진짜 걸어야 돼! 이광규 간판에 가면 그 앞에서 맨날 며칠 작사 내야 돼! 자, 제가 목숨 걸자 하면 여러분들도 뭐 세게 진짜, 여 아줌마 저 건물 다 떠나게 세게 하고 좀 물러갑니다. 목숨 걸자! 혼자 싸워! 이 동당! 내 시대냥 시대냥 부정, 독재, 탄압 이걸 끝내려면 어떻게 권력을 뺏어와야 돼요?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 못 뺏어옵니다. 왜냐면 선거를 다 뒤집어 놓는데 그러면 어떻게 국민이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지도자 하나는 세워야 돼요. 그건 누구야? 민경욱이야! 민경욱 세워서 다 뒤집어 엎읍시다! 욕을 가지고 안 돼! 네? 뒤집어 엎읍시다 여러분! 민경욱이 목숨 걸 때, 이광규가 목숨 걸 때, 여러분 목숨 걸 거예요? 진짜 걸어야 돼! 이광규 간판에 가면 그 앞에서 맨날 며칠 작사 내야 돼! 자, 제가 목숨 걸자 하면 여러분들도 뭐 세게 진짜, 여 아줌마 저 건물 다 떠나게 세게 하고 좀 물러갑니다. 목숨 걸자!